저 당분간 교사 안 합니다. 타라타라 아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요르쿵 이야기해보네요. 저 당분간 교사 안 합니다. 제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했을 적에 40살 때까지 책임감,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마무리를 했었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5개월부터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왔어요. 우리 아들 유아기 시절 제가 잘 케어하지 못해와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빈번한 야근이 있어서 그 사명감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제 선택인 것을 나의 에너지 있는 파릇한 젊음 훅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교사 직업 9년차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유아기 시절도 정말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이가 엄마랑 무엇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인이 돼서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는 엄마는 왜 항상 늦어? 오늘은 일찍 와. 일찍 와달라. 항상 늦게 온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엄마,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집에 있을 거야? 너무 좋아! 라고 표현을 해주니 이 어미로서 감사하니 기뻐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내는 시기에 그 번아웃도 와서 이 번아웃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번아웃이 진짜 무서워. 내 텐션, 이 에너지, 체력이 내 영혼까지 쭉쭉 호레에 빠져나가는 그런,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 혼자 어디론가 가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쉬고 싶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으니 제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걱정이 되니까. 아들 학교 보내고 집에서 멍하니 쉬자니 게으름뱅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쉬엄쉬엄 쉴 땐 쉬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늦게 말씀드린 점 이해해주세요. 번아웃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정교육에 힘쓸 거고요. 자식농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진짜 잘 키워야 돼요. 아들 학교 가는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개발할 거예요. 유아교육 관련 자료 만들기나 뭐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관종놀이도 하면서 지낼 건데 너무 배우고 싶은 거는 또 엄청 많아요. 하고 싶은 운동도 정말 많은데 시간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나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읽고 싶은 책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을 거랍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냈는데 급여가 훅 줄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들 배우고 싶은 학원을 또 보내야 되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추가 소득 관련해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일주일 동안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월 상한액이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돼요. 15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받은 수익이 3개월에 한 번씩 12만 원 정도예요. 조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크티도 걱정이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올해는 둘째도 계획 중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하니 계획은 계획일 뿐인가 봐요. 전에는 남편이 자신 있듯이 바로 아기가 생긴다는 그런 교만함을 보였는데 지금 아직 무소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세요. 전 주님 아니면 빈 껍데기일 뿐이옵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은혜를 받고 전 또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둘째가 생기면 너무나 감사하게 키우겠고요. 안 생기면 뭐 안 생기는 대로 그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은혜로울 때만 또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당분간 교사를 안 할 거예요. 여러모로 계획이 많아요. 이 다양한 계획을 어떻게 차근차근 펼쳐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털어드려야 할지 나중에는 대학원도 다니고 싶고 모바일 쇼스 배우고 싶고 AI도 배우고 싶고 요가도 배우고 싶고 정말 정말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니까 물 흐르듯이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알겠지? 알구나?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30대 인생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야 할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인생이면서도 달달한 인생이면서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안녕!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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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